내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어느 순간에 바로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저도 그래요. 네. 무대에서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네. 요즘에 가끔 그냥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맞아. 아예 생각이 안 나요. 맞아요.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얘기하다가 탤런트 누구 닮았어요? 이름 생각 안 나. 아 근데 이름 기억 안 나. 그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네. 아,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알지? 어. 그다음 드라마를 추측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. 어 그러니까 키 크고 키 크고 공유.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. 진짜 맞아. 근데 우리가 왜 흔히 깜빡깜빡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왜 까먹으면 너 치매야?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건망증이 그렇게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지만 건망증이 있다는 건 뇌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발전하고 더 심해지면 나중에 결국 몇십 프로는 치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잦아지면 반드시 내가 경도 인지장애가 있을 수 있구나. 그 정도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치매는 의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핵심이에요. 사실 경도 인지장애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잦은 건망증이거든요. 이렇게 사전에 알아차려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